이웃들의 사랑으로 이름 붙여진 김미화 마을인데요. 서방님, 거기 잡초 좀 싹 제거를 하세요. 여기? 네. 이곳에 작은 텃밭을 마련해 부부가 직접 채소를 기르는데요. 마트에 있는 웬만한 채소류가 있다니 먹거리 걱정은 없겠네요. 저희 지금 저 1년 농사 짓잖아요. 저희는 웬만한 건 이렇게 다 여기서 조그만 텃밭이지만 농약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이웃들하고도 이거 나눠 먹으면 되게 좋거든요. 사소한 식재료 하나하나 김미화 씨가 손수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저희 그 친정아버님께서 제가 9살 때 폐병 있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. 그리고 이제 친정어머니가 고지혈이 약간 있으시고 저는 3년이 좀 지났는데 뇌 동맥 쪽에 이제 꽈리같이 핏줄이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남편은 약간의 고혈압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건강도 저희 건강이지만 유전적으로 또 우리 또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약간 하고 있죠. 폐병을 앓았던 친정아버지와 고지혈증이 있는 친정어머니의 부부 모두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데요.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. 서방님, 그 억새를 잘 그 주워갖고 던져봐봐. 그렇지, 그거를 저쪽으로 몰아내. 예, 예. 네, 다정다감하게 늘 잘해주는 그런 우리 서방님의 모습을. 그러다 거기 다 깨졌어! 다정다감하거든요.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나이살이라 그래가지고 뭐 배 쪽이나 뭐 이런데 이제 붙지 말아야 될 그런 지방들 뭐 이런 게 조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비만은 당뇨병 같은 것도 이제 뭐 발병할 확률이 높대잖아요. 그래서 평상시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년의 탄탄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. 조금 있다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어? 그러니까 부추 밥 먹을 거. 부추 잘라 부추. 부추하고 대파하고 좀 잘라가자. 당뇨 예방에 좋고 염분 배출로 혈압을 낮추는 부추와 대파 당첨.